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쌤입니다. 영어 성경 읽기 직독 직해 연습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s 21 through 26 함께 읽어볼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Anger, 노하지 말라에 관련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 21절 You have heard. 이거 계속 나오던 말들이죠. 너는 들었다. 쭉 들어오고 있다. Have PP. 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have가 나오면 쭉 뭐뭐 하고 있다 정도 느낌. You have heard. 너희는 쭉 들어왔다. That it was said. 여기까지 끊으면 이런 말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To those of old. 예전의 사람들부터 옛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말들이 전해졌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요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ose of old. 옛부터 내려온 말을 너희가 들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요 정도 보면 돼요. 예전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다. 어떤 말이냐면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제 물론 don't murder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you shall not murder. 너희가 살인해서는 안 된다. shall이라고 하는 게 의무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shall에 not을 붙이면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가 돼요. 요것도 기억을 같이 해 두면 좋겠습니다. shall not murder. 살인하면 안 된다. and whoever murders, whoever가 나왔을까 뭐뭐하는 사람 누구든지 whoever murders,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liable to judgment. be liable to가 뭐뭐를 면하지 못하다예요.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면하지 못하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에 살인하면 안 돼.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너희들이 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을 쭉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나온 말들이겠죠. 이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You have heard, 너희가 들어왔다. That it was said to those of old.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은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해서는 안 된다. And whoever murders, 살인하는 사람 누구든지 will be liable to judgment.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살인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22,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반전을 일으키시죠. But, 그러나 I say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That 이하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쭉 이것에 대해 말한다. I say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That everyone who is angry. 여기까지 끊을게요. Everyone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who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 who를 그 사람이 이런 거라고 할 필요도 없이 everyone who 뭐뭐하는 모든 사람 그렇군. Everyone who is angry 화를 내는 모든 사람은 with his brother 누구한테 화내는 거냐면 형제에게 화내는 모든 사람은 will be liable to judgment 똑같은 말을 쓰고 있죠. 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will 뭐뭐할 것이다. 미래에 나타내는 조동사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1절 21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죽는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Whoever insult his brother. Insult는 모욕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liable to the council. Council은 공회, 공의회. 이 시대에 재판을 받는 곳. 공의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같은 뜻이에요. And whoever says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you fool. 너 바보구나. 이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는 누구한테 with his brother 형제에게 너 바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will be liable to the hell of fire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불의 지옥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우 놀라운 말씀이죠. 원래는 살인하지 마라 그랬으면 살인 엄청 큰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형제에 대해서 바보다라고 말만 해도 불의 지옥을 면하지 못할 거래요.
그리고 형제에게를 화나게 해도, 화를 내도, 형제에게 화를 내도, 형제를 모욕해도 이게 전부 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랑의 기초를 두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직독직해 그림 그려볼게요. But I say to you,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That ever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형제에게 화를 내는 모든 사람은 will be liable to judgment,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Whoever insults his brother, 형제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liable to the council, 공의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And whoever says you fool, 그리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liable to the hell of fire, 불의 지옥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23, 23절이에요. So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그래서 만약 너희가, 너가 또는 너희가 예물을, 여기에서 이제 예물 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인 거겠죠. 너가 너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다면, 지금 be plus ing, are offering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너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면 at the altar,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에, 중이라면 and there remember, 거기에서 생각이 났다면, 생각이 났어요. 자, 지금 네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났다면, 여기에 end가 지금 are와 remember를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란색을 쓰니까 좀 혼동되니까, 자, are와 remember를 누가 연결하고 있냐면 and가 연결해서 다 if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만약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생각이 났다면,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난다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 생각은 이제 that부터 나오죠. that 이하의 생각을 지금 기억해 낸 거예요. 기억이 난다면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against가 반대되는 무엇인가요? 반대되는 거. 너에 대해서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너희 형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직역하면 좀 이상하죠.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너희 형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너에 대해 반대하는 이 얘기는 뭔가 잘못한 일이에요. 너의 형제가 너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그런 일이 생각난다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반감을 사겠죠. 반감 사는 일이 기억이 난다면, 이렇게 해서 if에 다 걸리는 겁니다. 전체 내용은 별로 이렇게 막 문법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요 뒤에 나와 있는 관용 표현처럼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이러면 도대체 너의 대항해서 너의 형제가 뭘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지? 반감을 사고 있을 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So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t the altar, 너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and they remember, 거기에서 기억이 난다면 then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너의 형제가 뭔가 너에게 반감 사는 일에 대해 기억이 난다면, 제단에 예물 드리러 갔어요. 근데 형제가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만한 일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이 명령이에요. Leave your gift there. 너희 예물을 거기에 둬라. Before the altar, 제단 앞에. And go. 그리고 가라. 전부 명령입니다. 거기다 두고 가라. 예물을 두고 가라.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Reconcile이 화해하다잖아요. 먼저 화해해라.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화해를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reconcile이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 그러니까 화해를 지금 시키는 게 아니고 그 형제랑 같이 화해를 해야지만 돼요. 그 형제와 화해가 돼야 되만 돼요. 그래서 be를 썼습니다. Be reconciled는 관용 표현처럼 쓰세요. 뭐뭐와 be reconciled to 뭐뭐와 화해하다.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And then 그 다음에 come and offer your gift.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전체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이제 앞에 만약에 네가 그런 게 생각났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림 그리면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Leave your gift there before the altar. 제단 앞에 제단 앞 거기에 예물을 두고 and go 가라.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and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에 대해서 반감사는 일이 있는 것도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5, 25절입니다. Come to terms quickly. Come to terms라고 하면은요. 뭔가 합의하다라는 뜻이에요. 합의해라. Quickly, 빨리. With your accuser, 고발하는 사람. 너를 고발한 사람과 빨리 화해해라. Come to terms quickly. 빨리 화해해, 화합해, 합의해. 너를 고발하는 사람과 while you are going with him, 네가 그 사람과 같이 가는 동안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지금 가고 있는 동안에요. 그와 함께 가고 있는 중에 to court, 어디에? 법정에 가고 있는 중에 lest your accuser, 너의 lest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요게 문법적인 사항 하나가 들어가는데 일단 last 기억해 두세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your accuser hand you 너의 고발자가 너를 넘겨주다. hand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넘겨주다. 너를 넘겨주지 않도록 over to the judge 재판관에게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and the judge to the guard 그리고 그 재판관은 guard는 교도관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감옥이겠죠. 교도관에게 넘겨주기 전에 and you be put in prison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put in prison,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last부터 볼게요. 이어져서 그냥 쭉 반드시 가면 돼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Lest your accuser hand you over to the judge. 너의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and the judge to the guard. 그리고 그 재판관은 그 교도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여기 사이에서는요 당연히 hand you over가 지금 빠져있는 거겠죠. 그렇죠? hand you over를 생략하고 그냥 the judge to the guard라고 했어요. the judge to the guard 교도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그리고 you be put in prison 네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그렇게 안 되지 않도록 come to terms 뭐하란 얘기예요. 화해라 화합해라 아니면 합의해라. 원래 합의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많이 있어요.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last를 좀 알아두자고 그랬어요. last. 이게 이상한 구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뭐냐면 hand와 be입니다. 사실 hand는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근데 be는 왜 얘는 you니까 are를 안 쓰지? 왜 are를 안 쓰지? your accuser도 사실은 3인칭 단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왜 얘는 hands라고 하지 않고 hand라고 했지? 이게 바로 문법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3인칭 단수니까 현재 hands s 붙여야 되고 you니까 be가 아니고 are를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쓴 거지? last 때문입니다. 자, last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의미가 아니고 구조가 있어요. last는요. 다시 요 밑에다가 써볼게요. 제가 자꾸만 틀리네. 다시 한번요. 자, 다시 써볼게요. last는요. 이 뒤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should가 오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문법의 원칙이에요. 여기에 should가 있죠. 이 should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어요. should를 생략하니까 누구만 남아요? 동사 원형만 남죠. 그러니 여기가 당연히 hands가 아니고 여기가 당연히 are가 아니어야지만 돼요. 여기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hand가 맞고 be가 맞는 거예요. 왜? 여기가 동사 원형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즉 hand 앞에 should가 있어야 되고요 be 앞에 should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한 거예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들 진짜 문법 문제 되기 좋겠죠. 그렇죠? 여기에 hands를 써주고 are를 써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이런 구조가 있다
왔다 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혹시나 문법 공부하신 분들 왜 핸드에 왜 비야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레스트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돼요. 모든 영어 문장은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의미가 다 파악이 됩니다.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Come to terms quickly with your accuser. 너희 고발자와 빨리 합의하라. While you are going with him to court. 법정으로 그와 함께 가는 동안에 lest your accuser hand you. 그가 너희 고발자가 너를 넘겨주지 않도록 over to the judge, 재판관에게 and the judge to the guard, 그리고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and you'll be put in prison, 그리고 너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화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먼저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26, 26절입니다.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You will never get out. 결코 뭐뭐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get out. 나가지 못할 것이다. Until you have paid. 너가 갚을 때까지 the last penny. 마지막 페니까지. 마지막 페니는 이게 페니가 돈, 동전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니라고 하는 건 돈을 의미하니까 마지막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즉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너는 get out, 거기에서 나갈 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지우고 바로 직독직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ly I say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You will never get out. 너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마지막 한 동전까지 갚기 전에는, 갚을 때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볼 건데, 여기에서 말씀을 읽을 때 문법이나 어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생각하냐면 Jesus,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겨우 형제에게 바보다라고 말해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화해하라. 재물 들이다가도 네가 형제한테 잘못한 게 생각났으면 빨리 쫓아가서 사과하고 오래요. 이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살인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머리에 딱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그리고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ose of old, You shall not murder, and whoever murders will be liable to judgment. But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liable to judgment. Whoever insults his brother will be liable to the council. And whoever says, you poor, will be liable to the horrible fire. So,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Come to terms quickly with your accuser while you're going with him to court, lest your accuser hand you over to the judge and the judge to the guard, and you be put in prison. Truly I say to you, you will never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요,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이웃사랑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잖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이 지칭 안에는 가족도 들어가고 친구도 들어가고 회사의 직장 동료들도 들어가고 내가 아는 나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네 몸같이, 너의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웃사랑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The word of God is power.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어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